키를 안 늘려놨기 때문에 정말 지금 쓰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방어력이 높아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장비 중량도 뭐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는데 10 이상이 좋아지고 체력도 거의 100이 뛰네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회차를 거듭하면 이게 결국 이제 총회 반지 그다지 뭐 대단히 필요한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총회 반지 우선 꼈습니다. 총회 반지는 이제 끼는 건 좋은데 낄 때는 마음대로 낄수 있지만 벗을 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갈등을 했었는데 자, 뭐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자, 세게 강하게 맞았죠 또. 자, 찔릴 뻔했죠 또.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죽으면 굉장히 슬퍼. 인간성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기분이 나빠! 자, 한대 맞았지만 회복을 하고, 자, 여기서 또, 할 만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기 강화, 무기 제조죠. 이 게임을 통틀어, 최강이라 할까요? 최강의 대장장이가 이 앞에서 대장간을 열어놓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뭐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쫓아왔나요? 쫓아오지 말아주세요, 제발. 자, 여기를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자, 먹을 것이 저쪽에 있습니다. 자! 잘못됐죠? 자, 떡대가 지금 덤벼오고. 자, 이게 바보 같은 상황이 자꾸 펼쳐지는 건 뭐. 네, 오늘 저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게 아닌가.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자, 솔라의 소환 사인이죠. 이 솔라를 부를 수가 있는. 자, 우선은 그것을 얻고요. 아, 얻으면 또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못한다. 잘하는 사람의 영상이 아닌 것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딴에는 많이 했는데, 네, 또 이런 개판이죠. 이게 뭐야? 혹시 달려서 저기를 달려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달릴 수가 있나요? 저 짧은 거리를? 우선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잘못하면 죽겠는데. 자, 이 친구를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죽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자, 어차피, 대장장이한테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대장장이한테 가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잘 만들어질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물건은 월광나비의 뿔이라는 창인데 월광나비 두목을 제거하면 얻을 수 있는 월광나비의 소를 사용.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공격 거리이죠. 리치도 길고 꽤 좋습니다. 퓨욱. 퓨욱, 퓨욱, 좋은 건가요? 데미지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퓨욱 퓨욱. 자, 야갑니다. 이 기본적으로 지금 오강나비의 소울도 1회차용이지 2회차 한 2-3회차부터는 거의 뭐 그냥 법사는 무조건. 자,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창도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어 봤는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월광나비의 뿔이 필요해서 만들긴 했는데 번개 슈스피어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죠. 아쉽게도. 자, 깔끔하게 피하네요 친구가. 아, 또! 너무 깔끔했어 피하는게. 자, 쐐기석 덩어리 괜찮죠. 암령이 또 침입했다는데. 자, 어디에서 침입을 하셨나요 암령님? 자, 에스트병도 없고. 자, 오너라 암령 싸우자. 유도소울도 좀 있고. 자, 이렇게 맞았죠 지금 심하게. 자, 에스트병 마지막으로 쓰죠 뭐 같은거. 자, 어디실까요 암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강화시키는데 와가지고 또 뒤 구멍을 이제 또 한번 푹 찔러주면. 자, 5,000원을 또 갖고 오라고. 자, 5,000원 있을 겁니다. 자, 하나 쓰죠. 구명한 전사 말고 씁시다. 자, 두 번 정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무기를 강화시킨다. 자, 올릴 만큼은 올린 것 같습니다. 저, 그 암령이 저를 찾고 있나 본데. 찾다가 뭐 지치면 돌아가겠죠 뭐. 안 되겠다 싶으면. 자, 귀한의 뼈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갔습니다. 자, 근성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응? 아니, 와서 어? 재미를 보러 왔으면 재미를 볼 때까지 찾아줘야지. 자, 이제 아놀론도에서 우선은 할 일을 자 소환해볼까요? 셀레나? 소환해볼게요. 자, 이거는 닌자 같은데 소환을 할까요? 자, 하나를 먼저 소환했는데. 자,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귀찮네요. 갑시다. 아, 걔 너무 강하게 들어갔어, 공격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 거야. 자, 이번 판에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 자, 고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한 번에 깨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깰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마구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자, 저 덩치들을 죽이면은 이제 소울을 많이 주긴 합니다. 근데 귀찮고. 하기야, 저 친구들 몇 번 죽이면 소환이 됐나요? 된 건가요? 안 건가요?
굴러 굴러. 소환 됐어? 기다려야 되나? 죽었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방패가 완전히 공격을 흡수합니다. 짜증나게 공격을 유도해야 돼요. 짜증나죠. 회복까지 하고 다 별걸 다 해. 자, 얘랑 싸우다 유도소울, 소중한 유도소울이 자, 근데 더만 뒤에 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무래도 지금 아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솔라를 데리고 보스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게 뭐라고. 자 솔라를 근데 데리고 가도 지금 쉽지는 않아서 마법사가 본격적으로 강력해지는 시점이 아놀론도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놀론도를 완벽히 깨고 나간 시점에서야 이제 네 조금 숨통이라고 해야 될지 강력한 마법들이 줄줄이 생기는데 그렇다고는 해도 회차당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제 결정 마법들이 이제 횟수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빛을 보려면 2회차 정도는 가야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법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석장이죠. 마법사의 이제 아이템 아 네 또 이제 가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빠르게 입니다. 성가시다고. 자, 밟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태양의 전사 솔라가 드디어 전신망고 끝에 이게 뭐야? 얘를 소환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자, 솔라 싸울 필요가 없는데 여기 들어와 주면 안 되겠니? 솔라. 싸우지 말고 이리 와. 네, 저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못 살겠네요. 아, 이게 뭐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자, 아놀론도의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자,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스모우. 그리고 창으로 정확하고 빠른 공격을 시전하는 온슈타인. 강력한 친구들입니다. 아이쿠야 깜짝 놀랐네 이 자식이. 그래도 마법은 좀 쓰게 해줘라. 자 바뀌었죠 또 상대가. 바뀌면 안되는데 왜냐면 온슈타인을 나중에 죽이고 싶거든요. 온슈타인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솔라가 들어왔습니다. 자 온슈타인 말고 솔라가 있으면 이제 한결 쉽죠 게임이. 자 이런 최악의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 저 뭐 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자, 유도소를 지금 거의 다 써가는데. 아이쿠야, 강하네 그 친구 한번. 어, 분명히 한번 강해. 자, 죽었죠. 스모어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솔라가 들어와줘서 굉장히 수월하게 지금 전개가 됐는데. 윈슈타인이 굉장히 멋지죠, 디자인이. 자, 스모어의 힘을 흡수하고 있는 윈슈타인. 자, 몸집이 커졌고. 자, 솔라가 떡밥도 해줘야죠. 그럼 성가시니까. 자, 떡밥! 이름을 바꿔야 돼, 떡밥으로. 떡밥 친구. 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공격은 뭐죠, 저거? 태양창이라고 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데미지가 얼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몇 발 지금. 스모우한테 낭비한 게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자, 솔라가 죽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곤란하죠, 그럼. 자, 솔라 친구가 저를 위해 계속 유인을 잘 해줘야 됩니다. 솔라가 또 낚았죠. 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방! 네, 좋네요. 아, 이렇게 해서 널론도의 가장 큰 관문인 두 명의 두목을 해치우고 사자의 반지를 얻었죠. 오만이라는 소를 획득했습니다. 자, 보스전은 다행히 솔라의 도움으로 한 번에. 아니, 이 보스한테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뭐, 어쨌든 이제 끝을 봤습니다. 어, 시간도 대충 지금 11시가 돼가고 있는데. 자, 이제 관문을 넘어서면 그 두 명의 이제 문지기들, 파수꾼들이 누구를 지키고 있었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게 그 유명하고 그냥 어? 아름답고 그냥 어? 훌륭하다는 그것입니다. 네. 무릎을 꿇어야겠죠. 태양빛의 왕녀. 자, 왕의 그릇. 왕의 그릇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전송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송이 무엇이냐? 화토풀과 화토풀 간에 이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불의 계승자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송을 자, 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저기 할 수 있는데 에레미어스도 갈 수 있고 뭐 불사격도 뭐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 아노르론도, 아무래 영묘. 네. 우선은 계승의 제사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만났던 지크마이어가 그 만남의 광장인데. 네, 제가 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혔지. 아무튼 고맙소.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 Take this as a token of my gratitude. 아, 포스를 줬죠. 자, 포스 그닥 쓸 데가 없습니다.
신의 분노라는 이제 기술이. 아, 트림님 어서 오세요. 어이쿠야. 방송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아노르론도에 이제 가는 것까지 보셨었는데 아노르론도를 모두 공략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고생을 하고 보시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네, 다 나가셨어요. 아, 네. 자, 별로 부정한 목소리는 아닌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친구죠. 네, 방송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마무리할 갔다 딱 오는 걸로 끊을 생각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도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너무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방에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방에 사람 있으면 이제 힘도 불끈 나서 컨트롤도 좋아지고 컨트롤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제가 네. 근데 내일 이제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저녁 8시부터 제가 네 8시부터 정확히 한 8시라고는 얘기를 못해도 오늘도 한 10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오시면 또 계속 그 다크소울 진행할게요. 자, 우선은 아놀론도에서 얻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냐? 바로 왕의 그릇이라고 해서 이제 불꽃의 계승자로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임명장 같은 거죠. Heavens, you have done it. You have retrieved the Lord Vessel. After a thousand years. 수천 년간 자네를 기다려 왔다네. Really you. 우와, 우와슨 뭐야 이거. 자, 굉장히 흥분을 한 것 같죠 이 친구가. Forgive me. I really. 미안하네. 나도 모르게 흥분을 했구만. 그럼 그 그릇이 있어야 할 곳으로 안내하지. 준비는 됐겠지. 움직이지 말기에. 자, 이렇게 입으로 물어가지고 전송을 해주는데 이 전송을 하려고 이 친구한테 말을 걸려고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이 밑으로 잘못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얘가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너는 뭐 어? 저기 저쪽 하면서. 자, 계승의 재단 위에 그릇을 올려볼게요. 자, 손님이 또 한 분 오셨는데, 아, 네, 방송에 막바지에 또 들어오셔서. 이 봉과전 TV는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제 평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그릇을 왕의 재단에 올렸죠? 자, 황금색으로 봉인되어 있던 어떤 이런 공간들이 황금의 이제 역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왕의 힘으로 막혀있던 그런 공간들인데 이제 왕의 그릇을 올린 후에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된 거죠. 이제 오프닝에서 우리가 봤던 사천왕들과 이제 싸울 수 있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 내일부터는 사천왕을 네, 공략하는데 또 열심히 싸우고 진행해서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여기서 방송을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